할렐루야. 12월 5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너로 인하여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하니까 좋습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방방 뛰고 달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좋아 죽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좋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기운을 가정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가정과 가정의 화평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죠. 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이제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불평불만, 악평이었는데 이제는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힘을 통해서 그 가정에 구원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열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구원을 이루게 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살아생전에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돌아가셔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이 죽었을 때 영혼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살았을 때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빨리 잘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나중에 축복받고 싶습니까? 빨리 축복받고 싶지 않습니까? 내일 축복받고 싶습니까? 오늘 축복받고 싶습니까? 오늘 받고 싶은 거죠. 그처럼 가정천도도 나중에 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되면 좋습니다. 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변화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언행을 그대로 가정에 가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는 잘하는데 집에 가서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부모와 싸우기만 합니다. 내 마음 몰라준다고. 분명히 말씀에 나갔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그것도 언제까지?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며 희생해야지만이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시키는 게 그건 쉬운 줄 아세요? 자기 생각을 죽여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을 죽여야 하지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자신을 완전히 죽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항상 자신을 희생하는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바울이가 쓴 서신을 보면 항상 자기 자신은 희생한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 자신을 죽여야 된다, 항상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제 알겠거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그 DNA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절대적으로 중심하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그 율법이 얼마나 강합니까? 강한 율법과 강한 성격이 섞여졌습니다. 흙이 아니라 완전히 콘크리트죠. 그러한 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팔매질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볼 수 없습니다. 냉랭했습니다. 부모가 월급을 타고 집에 가서 보너스를 가지고 선물을 남고 집에 가서 냉랭하게 대합니다. 자식들을 냉랭하게 대합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차가운 표정으로 냉랭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느끼는 체감의 사랑이 온다는 와닿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물을 사가져와도 와닿지 않습니다. 차라리 선물을 사오지 말고 제발 좀 아버지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우리 그런 선물 필요 없습니다. 붕어빵이라도 좋습니다. 우리는 케이크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붕어빵 사주세요. 그리고 제발 좀 웃으세요. 제발 좀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우리한테 왜 그렇게 권위적으로 나옵니까? 집에 와서는 정말 권위를 내려놓을 수 없습니까? 정말 웃을 수 없습니까?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 사랑의 보따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돌처럼 딱딱하게 대했습니다. 자신이 돌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몰랐습니다. 맹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배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배웠구나. 그래서 율법은 초등 학문이구나. 율법이 무슨 초등 학문이에요? 고등 학문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지. 자기 자신이 초등학생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은 하늘을 닿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재미는, 말씀의 은혜는 신약보다 구약이 많습니다. 구약이 재밌고 은혜스럽습니다. 풀어지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구약을 보면요,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알고 구약을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신약이 쉬운 것 같고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지만, 뭐랄까, 많은 사연들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찰나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것이 최고의 뭐랄까 화제거리지. 다른 거는 별로 뭐 그렇게 재미있고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하고 더 믿음이 뛰어나고, 아브라함 보세요, 다윗 보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단한 분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창세부터 감춰진
진 모든 비밀들, 숨겨진 하나님의 사연들이 뭐 스펙트클하다 그랬나? 너무너무 뭐랄까 생동감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역사가 밝혀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역사가 재조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장세부터 감추어진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새롭게 재조명된다.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율법의 말씀을 누가? 바울은 초등학문이라 했습니다. 왜? 잘못 배웠으니까. 잘못 배운 겁니다, 여러분. 저 탁구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운동인 줄 아세요? 근데 잘못 배우면 탈춤을 춘다 춰 폼이 묘상합니다. 막 보면 거북스럽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배우면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나도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폼이 나지 않으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맛이 없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요즘 뭐 먹고 살려고 먹습니까? 맛보고 먹지. 맛있으면 먹지. 야, 먹어야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6.25 때야, 옛날 보릿고개 때야, 먹어야 산다. 먹어. 그러지만 요즘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맛있어야 먹습니다. 맛없으면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너로 인하여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니 되듯이 그리스도인이 맛을 잃지 않아야 그 가정에 복음이 빨리 들어가고 가정 전도가 빨리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사상과 정신이 없으면, 그러한 은행이 없으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보세요. 아무리 기도를. 기도가 딱 맞으려면 영혼육이 맞아야 합니다. 영혼육이 밸런스가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이 빨리 오고 그 응답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놓쳐버립니다. 기도는 쎄 빠지게 했는데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죽자 사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좋은 사람이 왔으면 놓쳐버립니다. 놓쳐버립니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기회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대 백성들, 그리고 그 시대 관원들, 선지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낭패를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사 인생적으로 마찬가지. 아무리 기도하면 무엇합니까?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여기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복이 쑥 지나가면 훅 날아가는 겁니다. 너로 인하여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출발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되고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귀하고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쉽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 정성의 기도가, 그 정성의 믿음이, 간절한 호소가 이루어지려면 삶을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달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기도의 응답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가정으로, 회사로, 그리고 지인들을 만나면 변함이 없는데, 변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를 시키겠습니까?
마음만 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육신이 변해야 합니다. DNA가 바뀌어야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눈빛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귀한 사랑의 메시지가 가족들에게 울려 퍼져야 가정에 하늘의 사랑이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항상 하늘의 사랑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은 투박하고 세상은 거칠고 아주 황소 같은 센 바람이 쌩쌩쌩쌩 부는 곳이랄지라도 성령의 바람을 가지고 가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통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떠한 곳에서도 하늘의 사랑을 잃지 않고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시대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때가 되면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며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